채송아. 어? 오빠! 너 여긴 또왜 왔냐? 나보면 할 말이 그것뿐이 없냐? 말 진짜 더럽게 안 듣네. 밥 살 테니까 먹고 가. 뭘 뭐 사줄 건데? 먹인 학식이지. 학식이 뭔데? 맛있어. 그냥 먹어. 어? 의향아! 어? 유정씨! 아 진짜 유정씨가 뭐야. 우리 말 까기로 했어 안 했어? 했어 안 했어? 그랬나? 그치. 말 까기로 했지 우리. 아 근데 누구? 여자친구? 아 아니 그냥 아는 동생. 아 안녕. 귀엽게 생겼네. 또 보자. 가자. 늦었어. 코딱지 밥은 다음에 쏜다. 오빠! 아 오빠! 아, 왜 자꾸 저 여자가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거야? 걔는 그냥 옆집에 사는 꼬맹인데 걔는 엄마가 나 밥도 해주고 그래서. 어? 최호 형! 어 동민아. 유정아 먼저 가고 있어? 어. 야 야야야 맞지? 야, 뭐 유정 맞지. 내가 지금 상당히 바쁘거든. 나중에 얘기해줄게. 야야야 뭐가 바쁜데. 야 너 어떻게 알아? 나 지금 바쁘거든 진짜. 아니 나 가야 돼. 야 어떻게 하냐고. 네가 알아서 물어봐. 야야야야야 나도 팬클럽. 야야야 저기야 가. 아니 차 쓰자. 얜 또 뭐냐? 교수님 도민이 친구가요 아주 능력자예요. 예 과 탑이고요. 이번 일에 도움이 되면 됐지. 안녕하십니까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저 뭐 됐고 시간 없으니까 얼른들 좀 합시다. 감사합니다. 힘들지? 아니에요. 재밌는데요, 나름. 너 괜찮은 애인가 봐? 네? 사실 나 너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. 소문도 그렇고 아주 싸가지가 없단 얘기도 있고. 아니 뭐 연예인이 다 그렇죠 뭐. 근데 이번에 같이 일하면서 너 다시 봤다. 언니 저 완전 괜찮은 애예요. 유정아. 에? 나 사인하나. 아, 뭐 그럼요. 어디 뭐 등판에다가 문신으로 하나 새겨드릴까요? 언니 등 와봐요. 있어. 목선. 등 있어요? 섹시하게 목선. 아 언니 근데 목뼈가 뭐 너무 튀어나와가지고. 팔목. 팔목? 야, 나 살 빠진 거 같지 않냐? 아니. 아씨, 야 좀 보고 말해. 야 좀 헬쓱해진 거 같지 않아? 전혀. 야 나 요즘 잠도 못 자고. 뭐 컨디션도 안 좋고 무엇보다 입맛이 없어. 너 아까 새끼 먹었잖아. 야 씨 너 진짜 아따가 씨. 아,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나 사랑에 빠졌다. 어? 그 불쌍한 여자 누구냐? 야 누구긴 누구냐? 우리의 여신 치키차 유정님이지. 미친놈. 너 라붐의 인사법에 대해 알고 있니? 몰라. 잘 봐라. 반해버렸어?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. 미친놈 맞네. 완전히 반해버렸어. 야 어떻게 그렇게 이쁜데,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노래도 잘해요. 이거는 우리 같은 천민들이랑은 유전자가 다른 거야. 글쎄 난 별로던데. 내가 왜 별로야? 너도 여자분 눈은 티가 없구나? 뽀얀 보인
crazy. 그러게 말입니다.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신 채로 태어나셨을 텐데 말이에요. 완전 우성인자! 이 미친놈은 제가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! 이 열성인자 투성이 몸뚱아리부터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? 어? 어휴, 진짜. 아, 뭐야, 뭐야. 분위기 좋네. 자, 다들 모입시다. 그럼 오늘 회의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 각자 맡은 거 조사 좀 확실히 해주시고. 네. 고맙습니다. 괜찮아?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아, 괜찮아. 그냥 감기 기운이 조금 있네. 좀 들어가서 쉬어. 아, 됐어.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. 우린 감기 몸살이 아무리 심하게 와도 하루에 행사 4개씩 뛰면서 무대에서 빵긋빵긋 웃는 거 몰라? 걱정을 마시라. 씩씩하네. 조금만 쉬고 있어. 하루에 3번, 한번 먹을 때 하나씩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왜요 또? 무슨 시비를 걸... 갑시다. 네? 가자고요. 지금 모임 불덩이잖아. 아, 괜찮아요. 전... 내가 안 괜찮아. 갑시다. 아니, 그래도... 아, 잠깐만요. 이거 쌤, 저 진짜 괜찮... 야! 저기요! 하, 진짜 이 여자 아파도 시끄럽네. 아, 손은 좀... 놓쳐. 아, 갈게요. 간다고요. 아니 혼자 어떻게 가냐고. 아, 매니저 오빠 근처에 있어요. 연락하면 금방 올 거예요. 어, 오빠 빨리 좀 와줘. 됐죠?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죠. 혼자 그러고 있으면 뭘 어떡하냐고. 아니 다들 일하는데 어떻게 혼자 가요?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더 방해돼. 유정아! 저 가요. 가서 바로 먹어요. 잘 듣는 약이니까. 유정아! 가자. 이제 사랑해도 될까요? 이제 사랑하고 싶어요. 그저 왜